안녕하세요. 25번을 갑니다. 24번하고 26, 7, 8까지. 그러니까 일치하고 도표 일치, 뭐 실용문 이런 거는 그냥 건너갑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그냥 읽기만 하면 답 나올 테니까. 근데 혹시라도 몰라요.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서 넣는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변형 문제, 아니 그 내신 부교재 정보를 받는다 하는 거. 제가 뭐 간단합니다. 이메일로 뭐 어느 학교 뭐 무슨 출판사 무슨 내용 뭐 이 정도만 써주면 돼요. 간단하게 부교재 이름만 적어줘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일단 그 변형을 가는데, 자, 25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적절한 것은, 근데 이제 그 단어 자체는 어려운 거는 아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방법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오죠. 우리는 어차피 변형 문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가자 이거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Create New Interactions and Cultural Rules. 근데 우선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나오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놔야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새로운,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인 관계로 보면 되겠죠. 새로운 상호작용과 무엇을? 문화적인 어떤 규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를 그냥 빈칸으로 해놓습니다. 빈칸인데 이거 자체는 제목형 빈칸하고 같이 가요. 제목형 빈칸이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As a way to increase TV viewing. 한 가지 방법으로서 텔레비전 시청을 관장하는이죠. 관장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 사회적인 텔레비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셜 텔레비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뭐 그 인터랙티브한 어떤 게 시스템이 있나 봐.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텔레비전 시스템은, 이게 사회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집단적이다 하는 의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now enable, 지금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은 이 부분 가능하게 해준다. 소셜 인터랙션.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 여기서 같은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전형적으로 이게 뭐냐면 어휘 쪽하고, 지금 여기서 어휘로 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휘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어휘라고 하겠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정해져요. 대부분 지문별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거죠. 텔레비전 시청자들 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시청자들 간에. D 시스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D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문삽으로 이어지는 게 가능하죠. 문삽인데 이건 저급이라서 이런 부분 가지고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문삽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 순서가 되고 문삽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능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터 가보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are known to be built a great sense of connectedness.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 connected이 있으면 다 하고 isolation, 분리라는 얘기죠. 고립이라는 표현인데 interaction 자체가 여기서 connectedness하고 같이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는 쉬운 단어 있어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결국은 뭐 하겠냐면은 어떤 그 연결, 유대의식으로 보면 연결감보다 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하는 거죠.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이 친구들에게. One field study focused on 한 시, 여기서 이제 field study라는 얘기는 현장 연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직접 방문해서 물어봤다든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구가 초점을 맞췄어요.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 다섯 명의 친구, 연령대가 30에서 60대 사이인 이 친구들이, 그죠? 이 다섯 명의 친구들이, 그럼 이놈이 여기서는 이제 주어는 이놈이 주어가 되고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communicated. 이게 지금 동사가 됩니다. 의사소통을 했는지. 그럼 여기서 communicate라는 이 단어도 사실상은 어휘 개념으로 보다 치면 여기서 communicate라는 개념이 이게 연결 개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연결되어졌는지죠. 그러니까 30대에서 60대 사이에 있는 이 36세 사이에 있는 60대가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이, 그죠? 다섯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지 하는 방법이죠. 여기서는 문법일 때는 이 부분 방법이에요. 문법이다 치면은. 근데 우회가 문법으로 나올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다 하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그 의사소통을 하냐 하면은 while watching TV at their homes, 그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해서 분석문이라는 걸 알 것이고. While they are가 생략되는 거고. The technology, 그 기술이 허락했다, 금지했다. 그들로 하여금 to see, 보는 것을.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문삽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뱀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뱀이 누구냐 하면 여기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문삽이 정해지면서 순서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보도록 which of the friends 여기서 which라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문법일 때 여기서 which라는 얘기는 이 다섯 명들 중에 어떤 놈 어떤 놈 선택적인 어떤 놈일 때 which를 씁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놈이 그죠? 어떤 친구들이 were watching 보고 있었는지 이렇게 되죠. watching TV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what they were watching 그들이 보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y choose how to communicate. 근데 그 놈들이 선택을 합니다.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을 하죠. via social television. 여기서 이제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화상통화도 가능한 텔레비전으로 보면 됩니다.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whether through,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죠. whether through voice로와 text. 문자로 채팅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 그냥 목소리로 채팅을 할까 하는 것에 관해서가 되겠죠. 여기서는 A인지 B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는 whether가 되는 거예요. A이거나 B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whether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으로 간다 치면 여기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문법 개념으로 갈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문법으로 간다 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뒤로 갑니다. The study show a strong preference for text over voice. 이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강한 선호도를 이렇게 되죠. 여기서 강한 선호도를 보여줬습니다. 무엇에 대한 선호도냐면 텍스트로 하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보는데 목소리로 전화통화하듯이 하면은 텔레비전 소리를 내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소리를 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에 대해서 이게 나아져.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선택형으로 그러니까는 그 순서를 정한다 했을 때 순서가 가능한 형태를 알라 하는 거예요. 끊을 때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래서 그 연구가 강한 선호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목소리보다는 텍스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 Use of two key reasons. 이 텔레비전 사용자들은 제의를 제공을 했다 하는 거죠.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무엇에 대한 이유냐면 이 텍스트챗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죠. 당연히 여기서는. 여기서 이 favor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면 여기는 preference예요. preference. 그러니까 이 정도다 그랬는데 사실상 고2용 문제가 아닙니다. 고1용 문제예요. 첫째는 Text and required less effort and attention. 이 채팅, 이거 문자로 하는 것이 좀 덜 요구했다 하는 거죠. 덜 노력을 요구를 했어요. 덜. 관심도, 주의력도 덜.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네가 문자로 해야지 그 전화, 소리로 하면은 내가 방해받는다. 텔레비전의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됩니다. And was more enjoyable. 훨씬 더 텔레비전을 즐길만 했다 하는 편입니다. Then voice chat보다. Secondly, 두 번째로는요. study participants,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로 보면 됩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여줬습니다. text chat이 어떻다고 as more polite. 여기서 이게 중요해집니다.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 polite라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왜 이 polite가 중요하냐 하면 이 polite는 여기에서 우에서 제가 이게 새로운 관계, 그죠? 새로운 상호작용과 무엇을 만들냐면 cultural 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룰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채팅을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공손, 정중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친구 다섯 명이 있어. 그러니까는 재미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그 본방사수 팀이야. 우리 모임은 그 좀 무슨 프로그램 본방사수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텔레비전 미친 새끼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지금 무슨 텔레비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저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누가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걸 말로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전화를 해서 보이스 채팅을 한다 그러면 싸가지 없는 새끼 지금 저거 텔레비전 본방사수 죽어도 해야 되는데 방해하고 지랄이야.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더 공손하고 정중하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로 간다? 컬처럴 룰이 폴라이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빈칸이 된다 하는 겁니다. 빈칸이. 그래서 이런 단서들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지막에 이 문장이 없었다 치면 여기서 컬처럴 룰이라는 것 자체는 넣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 이 정도입니다. 끊는 거는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끊을지 하는 거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